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자, 오늘도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러 갑니다.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40장 창세기죠. 우리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먼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요셉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니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컨대 내게 구하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며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시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당신의 득이 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구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 옥에 갇힌 이를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와, 지금 술 맡은 관원하고 빵을 굽는 관원, 떡 굽는 관원 이 둘이 꿈을 같은 날꾼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거기 요셉이 그종 녀석이 당신이 어떻게 된 거예요? 28인데 지금 이제 28이잖아요. 그죠? 이제 30에 다시 구원을 받으니까. 28살짜리가 이제는 뭐 이집시한 말잘 했겠죠. 아니 왜 얼굴이 그래요? 관성을 본게 아니라 관심을 가진 거죠. 그랬더니 우리가 둘이 꿈을 꿨는데 그러면 말씀 보시라고. 꿈의 해석은 하나님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해석이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 말로 뚜껑을 열다. 뚜껑을 한번 뚜껑 열어보세요. 왜? 아니 일단은 해석이라는 건 무슨 공부를 해서 해석 클래스 101 해가지고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딱 직통으로 주시는 거니까. 내가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오 목사가 갑자기 60, 서 있다가 60마일로 4.5, 4.9초에, 5초 안에 오 목사가 60마일로 뛸수 있대. 그거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어떻게 인간이 뛰어요? 누군가 나한테 페라리라는 스포츠카를 줬으니까 그걸로 밟으니까 가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어떤 것들은 도저히 우리가 할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건 꼭 뭔가 받아야 돼. 그죠?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무당들은 귀신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님의 은사를 받기 전에는 해결이 안 돼,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또 20년 전에 우리가 다녔던 사역, 나병 환자촌 가가지고, 그냥 뭐, 와, 뭐 설교도 하고 가르치도 하고 막 기도해주고 막, 뭐 난리가 났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받기 전에는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주 정확하게 봤죠. 아니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힘을 얻어가지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런 꿈을 꿨다. 근데 사실은 요셉의 꿈의 해석은 사실 첫 단계죠. 완전히 막판 왕은 누구예요? 다니엘이죠, 다니엘. 다니엘은 어떻게 왕이 요구하죠? 내가 꾼 꿈을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해석해봐. 이건 또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죠? 뭐, 왜냐하면 꿈이란 건 심벌리칸 랭귀지니까, 뭐, 용이 나오고, 뭐, 삼각형이 나오고, 뭐, 불이 보이고. 그럼 어느 정도 뭐, 그냥 때려 맞출 수 있지만, 내가 꾼 꿈을 말해봐. 라는 건또 다른 차원이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딱 하잖아요. 일단 요셉은 꿈을 말해 보세요. 꿈을 말을 하는데 여기 뭐 여기에서 이제 애굽에도 벌써 그때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게 아키올로지스트 뭐 이런 사람들이
야, 애굽에는 뭐 사실 콘을 제일 먼저 재배해서 뭐 문명이 발달하고 뭐 이런 얘기했지만 술관원이 뭐라 그래? 포도를 짜가지고 즙을 내서 바로의 왕 컵에다가 자기 손으로 했다는 건 포도주를 만드는 방법을 벌써 습득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아, 벌써 애굽은 이렇게 포도주 만드는 테크놀로지가 디벨롭 됐구나. 꿈의 내용을 보면 이렇죠. 가지가 세개 있는데 싹시 나고 포도주 금세 포도송이가 익어가지고 금세 즙을 짜서 금세 사흘. 요셉이 해석이 이럽니다. 요셉이 나의 해석이 이럽니다. 아니죠. 처음 벌써 그 컨디션이 뭐예요? 하나님의 해석이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커뮤니케이. 나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도구로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로 나의 해석이 맞으면 뭐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죄를 진 적이 없고 감옥에 올 만한 죄를 진게 없기 때문에 저를 어떻게 풀어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꿈이라는 게 심발릭하니까 뭐 대강 맞추면 된다고 했지만 여기서 이제 숫자를 대는 게 힘든 거예요. 그죠? 왜? 나뭇가지가 세 개인데 이게 뭐세 주가 될 수도 있고 세 달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수 있고 그죠? 세 년이 아니죠. 세 년이 아니라 3년이죠. 엄마, 아빠, 나 한국말 잘해. 나 3년 했어. 공부. 3년. 3년이 아니라 3년. 그러니까 이게 3년인지 3년인지 그죠? 숫자가 딱 나왔을 때 어떻게? 이것은 3일입니다. 딱. 그리고 3일 안에 당신은 딱 바로가 당신을 다시 전직 있던 돌려보낼 겁니다. 그때가 되면 저를 기억해 달라. 이 숫자. 이거 숫 꿈에서 이거 숫자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제가 아는 몇 목사도 완전 개판된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 나온 뭐 한국은 아직도 지금 예수가 40명이 살고 있잖아요. 그죠? 여자 하나님도 살고 있고 안상홍은 또뭐 여자 하나님이래 지금. 부산에 무슨 횟집 아줌마 같은 여자가 자기가 하나님이래.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예수가. 재림 예수가 40명이 지금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88 올림픽 88년 전에 어떤 또라이 같은 애가 무슨 있어요? 뭐 젊은 애가 그가 다미성교라는 걸 얼굴 하얗고 무슨 뭐 맨날 꿈만 꾸는 애인데 하얀 애가 그러니까 자기가 꿈속에서 예수님이 자기 꿈에 이렇게 했대. 그래서 와 예수님이 88년에 오신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제가 86년도부터 보랜도 침례교회 전도사였는데 88년에 예수님이 온다고 제가 아는 목사들이 또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뭐 애들 뭐 고등부 애들 다 대학 고등부 다 때려치라 그러고 다 나오라 그러고 그냥 뭐 무슨 공부는 왜 공부해 예수님이 88년 하는데 뭐또 어떤 놈은 뭐 지는 또뭐그뭐 선교사로 가서 북한에서 뭐 순교를 했다는데 그러니까 뭐 꿈속에서 자꾸 본 거예요. 꿈속에서 자꾸 보고 그거를 해석을 지네 방법대로 해가지고 뭐 아, 내가 그때 당시 하여간에 그 다미 선교 애들 때문에 고등학교 애들이 얼마나 많이 학교를 때려주고 그러지 않아도 SAT 공부하기 싫고 그런데 아, 뭐 예수님이 88년 이제 다음 해인가 온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왜 대학을 뭐, 무슨 대학 갈 의미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 제림한테 그다 때려치고 걔네들이 그 LA에 있는 그또 LA에 있는 그 교회 하나 큰 교회 또 목사님이 말은 안 했지만 그걸 믿었어요. 자기는 은근히 믿었지만 밑에 있는 그 부목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걸 퍼뜨렸어. 그리고 자기는 나중에는 예수님 재림만 하니까 아, 난 그런 적 없다 그러고 발뺌했는데 결과적으로 다 망했어요 그 사람들. 교회도 다 개판되고 뭐그 그렇게 끌고 나왔던 전도사들도 뭐 아유, 끝까지 그게 레벨이 붙어가지고. 네. 한 친구는 그래도 잘 피해가서 또 근데 어쨌든 끝까지 우리 애들 인생 망친 그렇잖아요 수십 명의 부모들이 그안못 참죠 자기네들은 다 그렇게 애들 다 미슬리트 해가지고 학교 다 때려치게 해서 그렇게 해놓고는 자기네들은 뭐 사역한다 그러고 뭐 회개했다 그러고 잘못했다 그러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 꿈속에서 이거 다
다 다가올 미래 그 다, 저는 다 미를 다 미친 놈들이라 다 미친 선교회 뭐 이거 봤다고 88 예수님 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영적인 사람들이요 정말 주님이 직접 얘기하지 않으면 그냥 커먼 센스만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만 생각해도 되는데 보통을 지나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보통을 지나치고 영적이라 그러고 여러분 꿈에 해석이 있습니까? 예, 해석하세요. 써놓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예.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은 왜? 너무너무나 중요하지 않고. 성경의 꿈을 통해서 얘기하고 환상을 통해서 얘기하고 계속 하는데 이 중요한 것들 그렇게 그냥 어뷰스가 돼가지고 한순간. 그래서 우리는 정말 깨어있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 떨지 말고 예. 영적 커뮤니티 안에 이것을 가져와서 서로 같이 의논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갖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영적인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가 쓸데없는 것, 이상한 것으로 써서 많은 사람에게 시험을 들게 하고 정말 우리가 다 같이 천국길 가는 이런 거기서 탈퇴하시키고 구원을 뺏기고 이러한 모든 삶 속에서 우리에게 힘들을 그걸 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겸손히 주님 앞에 받은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자, 내일 뵙겠습니다.